안녕하세요, 여러분.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폰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녀석입니다. 소울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아마 잘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로고는 보셨을 수 있어요. 보통 헤드폰에 S로고 이렇게 크게 써있는 헤드폰,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방송 같은 데서. 그 소울네이션의 S나노라는 이어폰입니다. 아주 작은 이어폰인데요. 얼마나 작냐면, 예. 요만합니다. 감이 안 오세요? 또 지금 제가 같이 쓰고 있는 이 갈라라는, 코언의 갈라라는 이어폰 케이스와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작죠? 예, 거의 반 정도 크기. 진짜로 한 시계 정도 크기예요. 시계 정도 크기인데, 이렇게 작은 이어폰이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지 한 일주일 정도 써봤거든요.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 S나노의 가격은 89,000원입니다. 89,000원. 그렇게 싸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많이 비싸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가격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S나노의 장점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 작고 귀여운 디자인입니다. 자, 보자마자 진짜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 애들도 다 자기 달라고, 이거 보자마자. 이 소울이 몰랐는데 색깔을, 컬러를 굉장히 잘 뽑네요, 보니까. 이 S나노를 고를 때도 여러 가지 컬러들이 다 마음에 들었는데, 어렵게 고른 게이 민트 색상이거든요. 근데 다른 색상도 다 이뻐요. 이쁘다는 게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색상들이 아니에요. 또 이어폰이나 디지털 기기에서 잘볼수 없는 색상들을 뽑는데 잘 뽑습니다, 색깔을. 보통 컬러를 잘 뽑는 두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하고 소니인데, 그렇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컬러를 잘 뽑는다고 좀 보여져요. 그만큼 이 S나노의 장점은 이렇게 작고 귀여워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쁜 앙증맞은 디자인이라 볼수 있고요. 그리고 착용감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유닛도 상당히 작습니다. 작아서 착용감 자체는 굉장히 가볍고 경쾌합니다. 그래서 별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끼고도. 잠깐 낀 모습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끼는데 장시간 끼고 있어도 별 부담이 없어요. 무게감이 별로 안 느껴져서. 자, 그러면서도 이 녀석이 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차음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녀석 따로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어팁으로 촥 밀착된 느낌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이즈 캔슬링,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 탈때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냥 소음 다 들어오겠지 했는데, 자칫 이 다음 정거장을, 제가 내릴 정거장을 놓칠 정도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차음성이 꽤 괜찮아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지만 배터리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이게 유닛, 그냥 유닛 자체 배터리만으로도 5.5시간이 가요. 그리고 3번 더이 케이스로 충전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총 4번, 5.5시간에 4번이니까 거의 24시간에 육박하죠. 그래서 아주 작고 귀엽지만 배터리는 충분하다. 그래서 쓰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사실 기능이 그렇게 많은 녀석은 아니에요. 워낙 작게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C타입 충전 지원해서 좋고요. 대신 무선 충전은 안 됩니다. 무선 충전은 안 되고, 그리고 방수는 돼요. IPX 5등급으로 뭐 조깅할 때나 약간의 뭐비올때 이럴 때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 녀석이 이 카라비너랑 같이 제공이 되는데, 옆에, 이 케이스 옆에 작은 스트랩이 있어서 카라비너를 이렇게 걸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가방에 끼우거나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부분도 괜찮았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 녀석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없지만 트랜스페런시 모드가 있습니다. 트랜스페런시 모드라고 주변 소음을 듣는, 그래서 누구랑 대화할 때도 이어폰 빼지 않고도 그 대화가 가능한 모드로 바깥 소리를 안쪽으로 내보내주는 이 트랜스페런시 모드를 지원해줘요. 근데 약간 아쉽긴 해요. 그 바깥 소리는 잘 들어옵니다. 트랜스페런시 모드로 바꿨을 때이 왼쪽을 길게 누르면 트랜스페런시 모드로 바뀌는데 소리는 잘 들어오는데, 그 소리가 조금은 기계적인 소리예요. 약간 그 프로세싱된 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은 어색한 소리가 들리는데, 며칠 쓰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적응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도 89,000원 정도 하는 녀석인데 이런, 이 정도 트랜스페런시 모드는 있어야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소리, 이 녀석의 소리는 결론적으로 팝에 최적화된 소리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이 녀석을 끼고 팝을 들었을 때, 소리 괜찮네, 이 녀석. 저는 사실 이렇게
작다 보니까 작은 녀석은 그냥 뭐 대충 만들었겠지 뭐 이런 이제 선입견이 생기는데 소리 꽤 괜찮아요.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고음에 치중돼서 가끔 치차림이 나거나 이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음에 너무 치중돼서 붕붕대거나 좀 답답하거나 이런 소리도 아니고 딱 적당한 정도 단단함과 어느 정도의 해상력을 갖춘 밸런스형 타입입니다. 소리가 그래서 팝이나 뭐 R&B, 재즈 이런 것들을 듣기에는 괜찮은 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저는 만족했어요. 그리고 테스트했던 이 통화품질, 이 서울 S나노의 통화품질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피코TV의 프로스입니다. 네, 지금 통화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 지금 듣는,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서울의 S나노 이어폰. 아주 작은 이어폰이죠. S나노. 서울의 S나노 이어폰으로 아주 지금 조용한 실내에서 집 안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음이 없는 지금 실내, 집안 실내고요. 이제 저 혼자밖에 없어서 소음 낼 수 있는 뭐 사람이 없어요. 네, 조용합니다. 조용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통화품질이 뭐 쓸만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늘 궁금하네요. 네. 서울의 S나노 소리였습니다. 조용한 실내였습니다. 처음에 이 녀석으로 통화품질 테스트를 했을 때 저는 이 녀석 설마 마이크가 없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통화품질은 진짜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거의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예, 이게 제가 테스트 때만 그런가 해서 사람하고 실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통화를 해봤는데 상대방이 거의 잘 안 들리니까 다음에 전화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용한 데서는 모를까 조금만 밖에 나가도 혹은 대중교통 안에서 통화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해서 통화를 생각하신다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녀석이 이 S나노입니다. 자, 총평을 말씀드리면 89,000원이라는 정가, 그걸 생각하면 딱 그 가격에 맞는 제법 괜찮은 소리를 내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고 귀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통화 품질은 기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통화를 생각하신다면 통화까지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이어폰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통화를 제외하고 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너무나 작잖아요. 진짜 제가 봤던 이어폰 중에 제일 작은데 이런 작은 이어폰, 예쁜 컬러를 가진 이쁜 이어폰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S나노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울사의 S나노에 대한 리얼한 후기였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써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솔직하게 기기에 대한 후기를 남겨드릴 테니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채널로 인사드릴게요.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